안녕하세요. 란제리 연구소장 비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란제리 연구소 대리 김우현입니다. 네, 이제 또 진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서 파티 시즌이 왔잖아요. 혹시 파티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이번 해에는 파티랑 파티는 다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진짜? 예를 들어? 풀파티? 풀파티, 뭐 페스티벌, 뭐 예를 들어 클럽 파티 이런 것도 다 가고 싶은데 제가 분명히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잘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는데 왜 이렇게 올해는 힘들까요? 좋을 이게. 때, 좋을 때네요. 저는 아직 체력이 안 돼서 이제 못해. 저도 가기가 이게 딱 금요일이 되면은 다들 막 클럽 가고 막 불금을 즐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금요일이 되면 늘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려요. 나만 집이야. 이번에 UMF 같은 데 안 가요? 아직 하나도 예매를 안 한 게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귀차니즘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 예매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정적으로 집에서 홈파티! 그러니까 오늘 네, 주제가 오늘 주제가 바로 거기 네. 관련이 돼 있어요. 아, 오늘 혹시 파자마 파티? 그러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하기도 좀 힘드네. 네, 그러면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먼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소녀입니다. 이번 달에 친구들과 친구들 남친과 처음으로 단체 놀러를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행하면 남는 건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커플끼리 파자마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파자마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녀 커플 파자마는 처음이라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플리즈. 설렌다. 풋풋해. 좋겠다. 좋겠다. 부럽다. 저는 사실 커플끼리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나는 그거지. 아, 진짜 요즘은 과감해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파자마를 입고 커플끼리 놀러 가는구나. 되게 신선한데 아, 뭔가 야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다들 좀 개방적이 돼가지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고 이렇게 약간 좀 그 후리후리한 느낌의 파티도 많이 하고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여자들끼리의 파자마 파티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남녀 커플이 간다라고 하면 좀 더 캐주얼한 어떤 그냥 캐주얼하고 심플한 파자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무래도 그리고 요즘 보여주기식의 시대다 보니까 이런 란제리 말고도 맞아. 파자마 같은 게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려 보이는 거 말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트렌디하면서 편안한 남녀 커플 여행에도 적합한 디자인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네, 진짜 예쁘고 특이한 게 너무 많은데 역시 파자마는 좀 화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패턴들이 이런 도트무늬, 스트라이프, 뭐 트로피카 이게 사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파자마에 굳이 필요한 무늬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파자마 파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다지만 근데 이게 파자마 잠옷을 주로 즐겨 입는 사람들은 이런 화려한 걸 좋아해요. 왜냐면 밖에 막 되게 화려한 거 입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만이라도 되게 튀고 싶고 그래서 동물 잠옷, 되게 유치한 잠옷, 노란색 잠옷 이런 게 많은 이유가 빨간색 이런 게 많은 이유가 잠옷을 주로 입는 사람들은 이런 화려한 걸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나 실루엣은 되게 미니멀해요. 이런 맞아요. 거 그냥 반바지거든요. 그냥 후리후리. 그냥 후리후리한 반바지. 컬러가 되게 깔맞춘 것 같네.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섹시할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친구 트렁크 반바지 그냥 빼서 입은 듯한 느낌? 그래서 둘이 같이 그냥 이런 거 같이 입고 하얀색 티셔츠 입고 사실 남자가 좀 이런 짧은 쇼츠를 입는 게 되게 섹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헐렁헐렁한 트렁크 반바지? 난 그게 더 섹시한 것 같아, 그죠? 컬러도 예쁘고 프린트도 예쁘고, 그쵸? 예뻐요. 저는 사실 이런 프린트들이 좋긴 한데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거. 귀엽게 동물 프린트, 강아지 프린트. 이게 원래 이렇게 귀여운 프린트에 옷을 입어주고 위에 딱 섹시하게. 파자마의 매력이 그건 것 같아. 그죠? 네. 뭔가 어린 듯한, 영한 듯한, 화려한 뭔가가 있는데 섹시함을 살짝 주는 거지. 아주 약간의 섹시함을 가미하는 건데 그게 또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게 또 슬립 잠옷 이런 류와 파자마의 매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슬립은 대놓고 나 섹시해 이거고. 맞아. 파자마는 나는 아직 애기야 하지만 나는 섹시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뉘앙스가 다른. 특히나 이렇게 커플 파자마 파티에는 그런 슬립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파자마 점잖은 듯? 그렇죠. 다 가릴 때는 가려주는 게 또 포인트거든요. 땡땡이 너무 귀엽네요. 한번 입어볼까요? 이게 어디까지 가슴이 덮이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어. 안에 근데 나시 입으세요, 우연 씨는. 반드시 입어주세요. 억울하네요. 아니, 뭘 입어도 그냥 입어야 될 몸매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얌전하다. 이렇게 파자마 파티할 때 양말까지 더 신어주면 활동성도 되게 좋고 귀엽고. 근데 이거 입으니까 너무 신나는데요? 왜 신나지? 괜히 귀여운 척하고 싶어. 갑자기 그냥 괜히 자기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선배님 소리 나고 막 혀가 짧아지고 뭐야? 안 돼, 때려주세요. 안 돼, 때려주세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걸 귀엽네. 입으니까 신나가지고. 맞아, 맞아. 아니, 옷 따라서 사람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파자마는? 이거는 세트로 돼 있는데 아까 우연 씨가 잠깐 아이디어를 주신 게 네, 저는 이거는 티셔츠는 여자가 입고 바지는 남자가 입어서 커플룩으로 좀 연출을 그러니까. 하면 이걸 네. 따로따로 한 벌씩 사가지고 입는 것도 좋은데 또 그러면 아 너무 진짜 맞춰 네. 입었네 그리고 비싸 비싸 한번 입을 그렇죠? 건데 한번 그러니까. 입을 건데 그러니까 요거 그냥 딱 하나 사서 그냥 여자친구는 요거에다가 네. 이런 느낌으로 입고 네, 네. 그쵸? 그쵸. 여기에다가 진짜 이 반바지 입어도 되겠다 네 맞아요 반대로 입어도 돼요. 남자가 이거에다가 자기 뭐 반바지나 이런 걸 입고 여자가 이거에다 나시 하나 입고 그래도 되고 그런 시밀러 룩으로 연출을 하는 게 똑같은 옷으로 띡띡 우리 트윈 룩 이러면은 안 예뻐요. 그거 촌스러운 거고 시밀러 룩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는 좋은 아이디어. 네. 오, 그 마지막에 꽃무늬도 이쁘다. 네. 되게 트렌디하고. 이 꽃무늬 저번 시간에 봤던 그 맞아요. 트로피칼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트로피칼한 프린팅이 요즘 대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SS 때는 항상 플라워 패턴이 유행인데 이런 진짜 약간 실사에 가까운 어떤 그런 그림 같은? 마린 룩. 마린 룩에 이런 플라워 포인트. 이거는 올오버로 플라워 포인트. 아주 잘 살려주셨네요. 근데 이런 거는 남자들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특히 막 약간 이거 밖에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파자마로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마바지 위에다가 이거 딱 하나 이렇게 딱 걸치고 남자들 마바지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 맞아. 마바지 성애. 마바지 너무 좋아하잖아. 마바지 위에다가 딱 이거 하나 딱 걸치면 진짜 남자들 너무 예쁠 것 같아. 리조트룩. 한번 입어볼까? 이거 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아우 여름스럽다. 여름스럽다. 예쁘다. 이게 단추 몇 개만 잠그고 요즘에는 한쪽만 또 이렇게 넣는 거야? 맞아. 뭔지 알지? 내가 자주 하는 그런 느낌 알죠? 내가 원래 벨트를 매기 전까지는 네. 이걸 많이 했어요. 근데 벨트를 맨 이후로는 이게 약간 좀 지루해. 지루해. 이제 질렸어. 질렸어. 그래서 이렇게 빼고 여기 밑 이거 하나만 하고 벨트를 이렇게 매가지고 좀 더 여성스럽게 코디를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쁘다. 이거 딱 이렇게 여자는 이거 입고 남자는 이거 입고 이거는 근데 약간 비치헤어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예쁘다. 너무 활용도 높은 파자마로는 조금 아까운 그죠? 이 모두가 다 그래. 하지만 파자마 파티에는 그래도 어울리는 룩.
이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면 느낌이 있고 공단 재틴 느낌이 있고 레이온 느낌이 있어. 그럼 뭐가 제일 우연 씨는 좋아요?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계속 입을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계속 입을 거면 당연히 면 재질이 좋고,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입을 거면은 세팅이나 그래, 네, 레이온 화려하네. 재질이 네, 좋다라는 느낌? 좋으네요.